우리 예. 박사님한테 저기 TV 토론회가 지금 실종되고 있고 박근혜 네. 후보가 뭐 KBS TV 토론회 순차 토론도 뭐못 나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까? TV 토론회. 1997년 대선 때는 54번이나 있었고요, TV 토론이. 네. 2002년도에는 27번, 그리고 네. 지난 2007년도에는 11번, 점점 줄어든 양상이고요.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없는 거죠. 사실 1위 후보 입장에서는 2, 3위 후보가 둘다 야권이기 때문에 3자 대결로 붙으면 1대2로 싸우는 거거든요. 박근혜 네. 후보 입장에서는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게임이죠. 절대 안 하죠. 만약에 반면에 오늘, 그쪽에서. 어제죠. 네. 심상정 후보가 야권 후보 3명이라도 하자. 안철수 후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역시 거기서는 1등이기 때문에 만약에 셋이 붙으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한테 공격을 받겠죠. 당연하죠. 예. 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뭐 인지상정상 이 1위 후보는 원래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TV 토론이 근데 실종되다 보니까 지금 그 여론 지형의 변화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난 10월 초나 지금 네. 11월 초나 저희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TV 토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거는 저도 공감을 네.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쉽지 않다. 자, 마지막 중요한 질문 드릴게요. 김윤옥 여사,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김윤옥. 네, 김윤옥. 김자, 윤자, 옥자. 예. 네. 이분이 특검에 소환되는 것 부분에서, 야, 현직 대통령 그래도 부인, 아까 뭐 클린턴 얘기하셨습니까? 네. 아, 미국은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OX 한번 먼저 할까요? 특검에 지금 가는 거가, 특검에서 소환을 하는 게, 뭐, 정당한 거다. 아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현직인데. 소환이냐, 뭐, 서면조사냐, 뭐, 이런 차이는 아니고요. 그냥 소환 지금 자체가. 소환입니다. 조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소환인데, 지금 소환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네. 네, 서면조사 그쪽 정도야, 얘기하면 뭐. 얘기할 줄 알죠. 그건 소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환이죠. 자. OX 한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바람직하다가 다 옵니까? 예. 사실은 뭐, 저는요, 이번에 예. 김윤옥 여사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지난번 검사들이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뭐 대통령 사저와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큰 사건처럼 돼 있지만은 내용들은 제가 보기에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네. 그렇게 돼 있어서 만약에 김윤옥 여사까지도 소환하지 않고 이대로 끝나버린다면 왜 특검했느냐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결국 이번 특검의 간단하게. 대통령 내외에 대한 조사거든요. 그 바로 소환하자면 지난번 이시영 씨 서면조사한 거 똑같은 결과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무조건 소환한 게 맞죠. 아, 무조건. 예. 당연히 소환해야지, 소환해서 조사해야지. 국민들의 의혹도 풀리고, 안 그래야지. 안 그러면 내년 퇴임 후에 또 조사받게 됩니다. 네. 태음에 네, 또 조사받는다. 예. 네, 뭐, 조사를 안 받으면 일단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여당을 생각해서 아,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새누리당을 위해서라도 네,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된다. 이야, 논리가 아주 다양한데 결론은 하나네요. 소환을 받아. 소환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네.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